지금까지 이런 종목 소개는 없었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시간입니다. 자, 시장이 어렵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좋은 종목들을 잘 옥석 가리게 하면 시장은 떨어지지만 내 계좌는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잘 들어보시고 좋은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잘 선별해서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스피드 종목 10 두 분과 함께 종목을 10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용주 소장 그리고 복투연구소의 손윤호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매주 월요일에는 우리 두 분 손차 조합, 차손 조합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좋은 종목 많이 준비해 주셨죠? 네. 시장이 어려우니까 두 분께서 또 좋은 종목들을 시청자분들께 많이 선물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을지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종목 바로 공개해드립니다. 차용주 소장의 픽부터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BGF 리테일을 시작으로 대주전자재료, 이녹스 첨단소재, 메리츠화재, SK텔레콤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요. 손현호 팀장의 픽은 옵티팜, 쇼박스, YM텍, 드림시큐리티, 넷마블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10가지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좋은 종목들을 10가지를 잘 골라오셨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보셨죠?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이 10개 가운데 궁금한 종목이 있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 직접 질문을 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 종목 내가 이런 점이 더 궁금한데, 아니면 매수가도 궁금하다, 목표가도 궁금하다라고 하시면 자세하게 질문을 쓰셔서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종목 릴레이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차용주 소장님의 첫 번째 종목 스타트 해볼까요? 예, 첫 번째 종목은 지금 뭐 소비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렇죠. BGF 리테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뭐 전반적인 위드 코로나 상황으로 이제 지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을 구분하는 간단한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뭘까요? 지금 내 주머니에서 돈을 빼가는 기업과 앞으로 돈을 빼갈 기업을 구분하시라. 그러니까 지금 현재 BGF 리테일 같은 경우는 오늘도 제 지갑에서 돈을 빼갔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지만 여행 관련주들은 저는 무지하게 여행을 가고 싶습니다만 아직까지 제 그렇죠. 지갑에서 돈을 못 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는 어떤 간단한 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올해 편의점 시장이 대략 한 6%대 성장할 것으로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성장세죠. 지금 현재 물론 미니스톱이 세븐일레븐에 인수가 된다라면 BGF 리테일 바로 밑으로 이제 추격해 오는 거대한 그렇죠. 상황이 되지만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뭐 세븐일레븐과 미니스톱 같은 경우 경쟁력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네. BGF 리테일의 어떤 독주 계속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에 좀 움직임들을 보면 도심형에 있는 편의점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과거에 BGF 리테일을 한 차례 언급드렸을 때는 대형 점포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휴양지에 있는 대형 점포들이 매출이 늘어나야 된다라는데 아직까지 거기서 매출이 늘어나기보다는 도심형에 있는 작은 점포들이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BGF 리테일의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시키고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현재 내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고 내가 카드 결제를 하는 그런 기업이 무엇인가라고 살펴봤을 때 BGF 리테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첫 번째 종목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손현호 팀장님의 첫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실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종목 옵티팜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는 이제 동물 관련 사업과 인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듯한데요. 최근에 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로부터 악재성 모멘텀이 좀 쏟아지면서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많이 악화가 된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은 좀 조정을 강하게 겪은 상황이고요. 물론 이런 셀트리온 이슈가 뭐 끝났다라기보다 좀 수년됐 3월 이후로 그러면서 좀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는 그 기술력을 가진 옥석에 한해서 좀 저가 매수세 들어오면서 맥점이 잡히는 모습 보여줬는데 그중 하나가 좀 옵티팜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옵티팜 같은 경우 저번 주에 이 돼지 신장 일부 좀 유전자 조작을 유전자 좀 변형을 좀 가미해가지고 뇌사자의 이식을 해서 성공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저번 주에 맥점이 잡혔고요. 제가 이런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도 좀 옥석에 집중해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이 옵티팜 같은 경우 저번 주 수급동에 보시면은 기관과 내외국인들이 좀 점진적으로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점진적인 금액을 매수하면서 하방을 다져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이런 돼지신장 이식 기술이 아직은 초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도 이제 다른 뭐 어떤 재기능을 하는지 뭐 반사 작용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긍정적인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 옥적으로 옥석으로 구분되면서 맥점이 잡힌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긍정적인 실험 결과 나오면 단기적 슈팅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유의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옵티팜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갈까요?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두 번째 종목이요? 예, 저는 뭐 최근에 그 소재주로서 그리고 인기를 받고 있는 대주전자재료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증권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 부분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차량용 그 소재, 반도체 차량용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쪽에 또 시장을 넓혀가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이쪽 매출이 생각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4분기 차량 인도 가 아무래도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반도체 영향 때문에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런 점들 때문에 차량 인도에 따른 실적이 다소 감익될 전망이다라고 증권가는 바라봤습니다만 어찌됐든 4분기가 컨센서스 부분에 부합하는 실적을 냈다라는 것이 생각보다 저조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봤습니다만 했다라는 것이 나름대로 선방하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네. 그렇다면 향후 생산량을 확대시키겠다. 현재 지금 그 회사 측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현재 2차전지 소재단에 있는 부분들이 이익을 못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름대로 그 회사의 가이던스 안에 지금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진다라면 향후에 생산량이 확대된다라면 이익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 다양한 사업 부분들에 대한 고른 성장세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2차전지 소재단까지 불거지게 된다라면 주가가 새로운 움직임을 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주전자 재료를 두 번째 종목으로 차영주 소장님이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종목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중국 쪽의 시장에 개장을 해서 확인 좀 하고 가겠습니다. 중국 쪽 시장도 출발 상황은 좋지가 않습니다.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0.4%대 하락세로 출발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홍콩 항셍지수도 역시 1% 넘게 개파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1.09% 하락한 24,693포인트 선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 자, 일본도 볼까요? 일본 니케이 지수는 0.9% 정도 하락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시장도 역시 1.3% 가까이 13개월 만에 코스피가 2,800선이 붕괴가 됐습니다. 2,797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도 920선을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시장이 쉽지 않은데요. 다 그래도 좋은 종목들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자, 다음 손 팀장님요. 네, 제가 두 번째로 준비한 종목 쇼박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동사 영화의 제작과 배급을 담당하고 있는 컨텐츠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좀 시장을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 어느 정도 좀 개별 종목 장세 중에서도 이제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넘어가는 상황, 과도기 상황 속에서도 성장주 중에서도 개별적 단기적인 주가 상승세를 만들 수 있는 모멘텀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좀 투자에 좀 관심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런 K-컨텐츠 관련 종목들이 사실상 이 투자자들에 대한 기대감은 살아있지만 이 오징어 게임 이후로 나온 후속적인 작품들에 의해서 좀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면서도 좀 시장과 더불어서 좀 조정을 겪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넷플릭스 CEO가 오징어 게임 시즌2를 확정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저번 주 후반부에 단기적인 상승세 보여줬는데 오늘은 다시 한 번 더 그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좀 음봉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이런 기회가 쇼박스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올해 흑자 전환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박스과 지금 2거래일 가까이 좀 시장이 고점 대비 거의 10%가량 밀림에도 불구하고 쇼박스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박스과 하단부를 탄탄히 좀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의 게임 관련 기업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흑자로 전환됐고요. 쇼박스 같은
롯데미더 미로스페이스를 상대로 상급금 반환 청구에서 승소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쇼박스의 올해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선 재무가치 보신 분들도 아시겠지만 분기 실적이 이미 흑자로 전환됐기 때문에 올해 연간 실적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다시 한 번 더 오징어 게임 시즌2로 인해서 폭발적인 상승세보다는 콘텐츠 관련 종목들 중에서 좀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좀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콘텐츠 관련 종목 중에 쇼박스를 손연호 팀장님은 두 번째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차영주 소장님의 세 번째 종목 소개해 주시죠. 세 번째 종목은 대전제로와 뭐 좀 결이 다릅니다만 또 이것도 부품 소재주인데 이눅스 그렇죠? 첨단 소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는 또 OLED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삼성이 OLED에 대한 수율을 뭐 전반적으로 뽑아내지 못하다 보니까 다양한 기기들을 생산하기 위해서 LG와 손을 잡는다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물론 삼성 측은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지금 뭐 이러한 OLED 부분에 있어서 LG의 독주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저는 삼성이 실패한 딱 두 가지 핵심이 있다라고 아킬레스건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이 돈을 쏟아부었는데 실패한 게 첫 번째 자동차고요. 차였죠. 네. 네, 두 번째가 OLED입니다. 네. LG랑 동일하게 개발을 했습니다만 수율을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삼성이 유일하게 LG에 뒤지는 게 OLED 부분인데 지금 이제 이눅스 첨단 소재는 이제 반도체 과정에서 봉지라든지 특수 필름 이런 시장이 현재 지금 실적을 견인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특수 필름 부분들은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분들이 안 됐지만 현재 지금 그 이눅스 첨단 소재의 실적을 이끄는 아주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드린 종목과 마찬가지로 향후 이익 개선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라고 증권가는 현재 바라보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OLED 부분에 있어서의 첨단 소재 부분 이러한 부분들은 나름대로 비교적 경쟁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독주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가 좀 어렵죠. 이러다 보니까 밑에 단에 있는 중소형 부품 소재 단에 있는 기업들의 여러분들이 한번 시야를 돌리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눅스 첨단 소재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중소형 장비 소재 관련 종목들을 오히려 좀 살펴볼 때다라는 의견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다음은 손효로 팀장님의 세 번째 종목이죠. 네, 제가 세 번째로 준비한 종목 YM텍이라는 종목입니다. YM텍. 네. 네, 동산 다양한 전력 산업에 활용될 수 있는 직류 릴레이를 개발 제조하고 있는 뭐 2차 전지, 그다음 전기차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2차 전지나 전기차 관련 종목들 좀 실적 선반영 우려, 피크아웃 우려 때문에 좀 단기적인 조정을 겪는 상황 속에서도 YM텍 같은 경우는 좀 시장 대비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런 2차 전지 전기차 관련 종목들이 좀 조정이 깊으면서도 애플카와 관련된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좀 탄탄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YM텍은 이런 애플카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을 얻으면서 저번 주 맥점을 잡은 종목이기 때문에 신규 상장 이후 안정적인 재무 가치를 보유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규 상장이 작년 중반부에 됐었는데 이런 신규 상장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 좀 선반영이 좀 충분히 되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2021년 7월 그리고 12월 초순으로도 국내 시장이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 속에서도 YM텍 같은 경우는 지금 10월 달에 기록한 저점을 꾸준하게 거의 4개월가량 좀 안정적으로 지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신규 상장 프리미엄과 시장에 대한 조정이 충분히 선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 55% 증가 소식에 투자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면서 지금 부진한 시장 상황 속에도 2주 연속 양봉 보여주었고 오늘도 좀 시장이 좀 단호하게 밀리는 모습 보여주시고 네. YM텍은 시장 대비 좀 일부 견조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애플 안정적인 재무 가치에 대해 안정적인 재무 가치에다가 그다음 애플카 관련 이슈까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존재하는 YM텍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차영주 소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메리츠 화재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메리츠 화재가 한때 지난주에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줬었던 대표적인 주식 중에 네. 하나인데요. 메리츠 화재가 여러 가지 소식들이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메리츠 화재 대표가 이제 얘기를 한 게 메리츠 그룹 그 금융그룹이 있죠. 네네. 메리츠 종금이 있고 메리츠 화재가 있는데 메리츠 화재가 이제 금융그룹 내 핵심 역할을 할 것이다. 그전에는 이제 종금이 그 증권이 이제 역할을 했었는데 메리츠 화재가 이제 이러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죠. 여러분들 이제 대표이사의 이런 어떤 상징적인 발언 네. 이런 것들은 상당히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자료가 됩니다. 이게 단순하게 어떤 대표이사의 개인적인 견해가 나온 게 아니라 그쵸. 이미 뭐 그 그룹 내에서 어느 정도 그런 방향성을, 것들이 얘기가 되고 네. 나서 지금 나오는 얘기이기 때문에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죠. 여기에 최근에 손해율이 상당히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이 메리츠
제일처제가 현재 지금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손해율 같은 경우 지금 뭐 코로나, 위드 코로나가 되면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증권가는 바라보고 있긴 합니다만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손해율이 늘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영업이익을 창출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더군다나 또 보험주들이 하나 매력을 끄는 거 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 수혜주라는 네, 어떤 그렇죠. 인식, 이런 것들이 도식적인 어떤 투자자들의 수급을 또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보험주 대장주격으로서 오히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대형 보험사보다는 이러한 중소형 보험사들이 변동성이 더 큽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메리츠화재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메리츠화재까지 함께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손윤호 팀장님의 네 번째 종목 강했는데요. 드림 시큐리티 가지고 네. 오셨잖아요. 근데 유튜브에서 정한님께서 드림 시큐리티 매수가와 매도가도 알고 싶다라고 하시면서 또 구체적인 내용을 좀 질문해 주셨어요. 네, 우선 뭐 그 부분은 이제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드림 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보안 관련 종목을 좀 안정적인 실적과 그다음에 성장성을 좀 보유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안 같은 경우는 뭐 군사, 뭐 기관, 뭐 사내 기업까지도 중요성을 좀 이렇게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암호화폐나 NFT와 연관되면서 더더욱 더 중요해졌다라고 좀 말씀을 그렇죠. 드리고 싶습니다. 그 보안 관련 종목 중에서 드림 시큐리티 실질적으로 재무가치가 나오고 있는 안정적인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업종 대비 저평가 매력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앞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밀리면서도 재무가치와 성장성 덕분에 꾸준하게 박스권 하단부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선 안정적인 재무가치를 바탕으로 해서도 지금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 하나가 있는데 지금 현대차와 이제 교육훈련체계 요요 인터랙티브와 더불어서 이런 MOU를 체결하면서 더욱더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지금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 대비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박스권 하단부도 좀 균열 좀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좀 제가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있지만 이제 시청자님께서 질문 주신 부분들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린다 하면은 지금 박스권 하단부에 위치했기 때문에 좀 부담감 없게 오늘 오후에 바로 좀 매수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4,05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뭐 만약에 좀 단기적인 매매를 좋아하신다면 -7% 구간에서 손절가를 잡으셔도 좋겠지만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매매하신다면 오히려 -7% 구간에서 비중을 조금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잡아주시고 단기적인 네. 고점 부근인 4,900원을 일단 1차적인 목표가 잡으시고 돌파 여부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좋습니다. 드림 시큐리티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상훈 팀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조금 전에 에코프로 BMA 공시가 하나 좀 올라왔는데요. 에코프로 BMA 오창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최근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보험과 관련해서는 보상 한도액이 한 1,858억 원 정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또 반영이 될지 계속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은 뭐 공시가 올라온 내용은 조금 추후에 구체적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리겠고 에코프로 BM은 지금은 역시 여전히 주가는 좀 좋지 않은 상황 5.9%, 6% 가까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한 종목씩 가지고 계신데 마지막 차용조 소장님 종목 소개해 주시죠. 예, SK텔레콤을 좀 뽑아봤습니다. 일단 현재 뭐 주가에 따른 뭐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주가가 움직임이 이제 바닥권을 좀 탈피하려는 움직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소폭 하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뭐 지난 주말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선방하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SK텔레콤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5G 시대 본격적인 어떤 성장을 나타낼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제 SK텔레콤이 인적 분할하면서 SK스퀘어와 텔레콤으로 나눠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통신회사로서의 가치만 현재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따라서 비통신회사에 대한 부분들, SK스퀘어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뭐 지금 뭐 보유 회사의 상장 이슈로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만 SK텔레콤의 통신 가치만 놓고 본다라면 상당히 저는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우리가 통신회사라고 한다라면 과거에 KT와 LG U+와 SK텔레콤이 뭐 핸드폰 시장을 나눠갔는다 정도였습니다만 네. 이제는 5G 시대를 맞이해서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3사들의 주가가 조금 그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게 이러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의 진출 가능성 이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5G 시대가 된다라면 여러 가지 이제 뭐 먹거리가 생깁니다. 일단 뭐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 그리고 이제
사업 정관들을 바꿔서 여러 사업들을 한다라는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네. SK텔레콤에 대한 관심 가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열 번째 종목 손유로 팀장님. 네, 제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종목은 넷마블이라는 종목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및 퍼블리싱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게임 관련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작년 후반부에 이 카카오 상장 이후로 좀 단기적인 변동성을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가지고 좀 소개를 못 드리고 있었는데 네. 최근에 좀 주가가 강하게 반등할 수 있는 좀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뭐 15% 20% 강하게 상승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천천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확인이 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관련 종목들 좀 주가 부위에 좀 강하게 될 수 있는 이슈가 좀 신작 게임에 대해 기대감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넷마블이 지난 4년 동안 좀 신작에 대한 발표가 없었는데 최근에 제2의 나라 크로스월드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방향을 공유하기로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신작 게임 발표에 대한 기대감을 좀 지켜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넷마블이 좀 2021년 후반부에 게임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여줄지 불구하고 넷마블이 주목받지 못했던 이유가 좀 대세라고 볼 수 있는 NFT 관련 사업에 대한 확장성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보이는데 최근에 이제 1월 27일에 발표되는 넷마블 투게더 위드 프레스 NTP 행사에서 이 많은 분들이 해보셨죠. 저도 재밌게 했습니다. 모두의 마블이죠. 네. 모두의 마블을 이제 P2E 게임으로 좀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다시 한번 좀 위메이드나 네오이즈나 다른 종목들 좀 하방이 있어서 좀 NFT 관련 종목을 좀 투자해보고 싶었지만 좀 부담감, 하방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신 분이라고 한다면 이 안정적인 박스권 하단부에서 맥점 잡고 반대하고 있는 넷마블의 NFT의 날개를 좀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좀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넷마블까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10가지 종목 저희가 전부 다 소개해드렸는데요.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탑픽 종목을 공개해 주시죠. 찬 사장님. 저는 메리츠 화재를 좀 보고 있습니다. 메리츠 화재 같은 경우 좀 보험주로서 그리고 금융주로서 경기 방어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메리츠 화재 골라주셨고요. 손 팀장님은요? 네, 저는 마지막에 소개해 드린 넷마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들어오면서 드림 시큐리티랑 고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방이 탄탄하게 지킬 수 있고 상승 가능성, 그냥 안정성은 역시 넷마블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두 시장에 좀 방어할 수 있는 견조한 종목들을 주셨습니다. 메리츠 화재와 넷마블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